자, 스타일의 종류, 선택자의 종류에 대해서 여기 적어 놓을게요. 선택자의 종류.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주성문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먼저 전체 선택자입니다. 전체 선택자는 모든 요소라고 하면 바디문 안에 적혀지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모든 내용들의 그 태그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태그들에 대해 가지고 다 적용을 받는 거고요. 적는 방법은 별표를 씁니다. 별표 쓰시고 중괄호 처리. 별표 쓰고 중괄호 처리하는 게 전체 선택자입니다. 별표에 뭐딴거 바꾸는 게 아니고요. 별표 자체가 전체 와이드 카드 전체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음 태그 선택자입니다. 태그 선택자라고 해서 태그명을 적습니다. 선택자에다가 태그명을 적으시고 중괄호 안에 뭐 속성명 요것도 적어 놓을까요? 속성값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전체 선택자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어 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적는 게 태그 선택자입니다. 태그명이라서 p 태그면 p, 뭐 ul 태그면 ul, li 태그면 li 그런 식으로 태그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딴거 앞에 부호를 붙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태그명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클래스 선택자라고 합니다. 클래스 선택자가 있는데 점 찍고 클래스명을 적어줍니다. 점을 앞에 꼭 적어주시고 클래스명을 적고, 그 다음에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적으시는 거고, 그 다음이 ID 선택자가 있어요. ID 선택자는 앞에 샵을 붙이시고, ID명을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중괄호 사이에는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적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클래스나 ID 같은 경우 처음 나와서 생소한데, 클래스는 점을 찍고 ID는 샵 기호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자는 별표를 해요. 별표를 해서 표시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실제 코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먼저 전체 선택자를 써서 코드를 한번 적어보죠. 뭘 적을 거냐 하면, 폰트의 색상, 컬러라고 합니다. 컬러에 샵 하시고, 모든 글씨 색상을 888888 회색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모든 글꼴의 색상을 회색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모든 글꼴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 컬러라고 하는 것은 글꼴의 색상이거든요. 글꼴의 색상이기 때문에 컬러라고 하면 모든 글자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글꼴의 색상을 회색으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디문에 p 태그에 의해서 스타일 기술하기 적혀 있고, 태그 선택자 활용하기 적혀 있는데, 위에 제목도 하나 적어 볼까요? H1 하셔가지고 전체 선택자라고 적어 보시고, H1 선택자의 종류라고 적을까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뭐두 개, 네개더 적을 수 있으니까 선택자의 종류. 선택자의 종류 이렇게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H2라고 하셔가지고 전체 선택자 H2 그 다음에 H2 똑같이 해서 태그 선택자
H2 하시고 클래스 선택자 H2 하시고 ID 선택자.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일부러 H2번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장하신 후에 웹브라우저로 보시면, 자, 이렇게 됐어요. 글씨 색상이 검정색에서 지금처럼 회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H1번에 대한 색상이나 H2번 P태그에 대한 색상들이 다 회색이죠. 이와 같이 모든 요소에 의해서 다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태그 선택자는 뭐냐? 태그 선택자 볼게요. 태그 선택자, 자, H2번에 대해서 중괄로 하시고 H2번에 대해서 색깔을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색깔? 컬러라고 해서 공통적인 거 똑같이 적을게요. 샵 하시고 FF0000 빨간색으로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 코드는요, H2 태그 요소의 텍스트 글꼴 색상은 텍스트 색상이라고 할까요? 텍스트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 H2라는 태그가 적용된 텍스트 요소에 대해서만 빨간색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위에는 별표에 의해서 전체 선택자에 의해서 전체 글꼴에 대한 텍스트 색상을 회색으로 지정했고, H2라고 해놓은 곳에는 H2라는 태그가 적용된 곳에서만 빨간색으로 텍스트 색상을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자, H2라고 적힌 부분은 빨갛게 나왔죠? 전체가 다 회색이었는데 H2라고 적힌 부분은 빨갛게 나왔어요. 되셨나요? 다음 클래스 선택자 한번 볼까요? 클래스 선택자는 점을 찍고 줄 수 있다 했어요. 이름은 마음대로 줄 수 있다 했어요. 블루 텍스트라고 주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자, 이름은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블루 텍스트 T를 대문자로 줬어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 컬러 해서 이번에는 파란색을 지정해 볼게요. 땡땡땡땡 0000 FF 파란색입니다. 자, 클래스 명이 블루 텍스트 설정된 곳의 텍스트 색상을 파란색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클래스 명이 블루 텍스트인 부분에 색상을 파란색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블루 텍스트 해서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했죠. 클래스 명이기 때문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저장하시고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가? 있어요? 못 찾았어요? 안 바뀌어요. 자, 바뀌게 하려면 태그는 기존에 적용되어 있지만 클래스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클래스를 적용하고 싶은 부분에 클래스명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태그 선택자라는 곳에, 클래스 선택자라는 곳에 제가 클래스명을 적어 볼게요. 클래스명은 속성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고 적어 주시고 따옴표 사이에다가 클래스명을 적는데 점은 빼고 클래스명인 블루 텍스트 영문자만 적었습니다. 태그 선택자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클래스라고 적어주시고 블루 텍스트라고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P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P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클래스라고 적으시고 따옴표 사이에 블루 텍스트라고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넣어봤어요. 저장하시고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태그 선택자랑 클래스 선택자랑 밑에 스타일 기술하기랑 파랗게 나와졌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하시게 되면 클래스라는 속성을 적어주시고 속성 값에 클래스 명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대소문자 구분한다 했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 주의하셔가지고 그대로 적어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속성의 속성 값에 의해서 적용된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ID 선택자 남았죠? ID 선택자를 한번 보시면 ID 선택자는 샵을 적습니다. 샵. 샵을 적으시게 되고 여기에서는 폰트 색상이라기보다는 굵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굵기를 굵기란다.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사이즈 사이즈를 48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48픽셀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디명이 폰트 사이즈 48로 설정된 텍스트를 결정된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클래스랑 마찬가지 아이디도 아이디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ID 선택자에 H2번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ID라고 적으시고 ID라고 적어주시고 여기에 폰트 사이즈 48 그대로 넣었습니다. ID라고 넣어주시고 클래스명은 클래스라고 적고 ID는 ID라고 적어요. ID라고 적고 저장하시고 자,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얘는 큼지막하게 나왔네요. 그죠? 한 개가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ID는 전체 문장에서 딱 한 번만 적으셔야 돼요. 딱 하나만 나와야 돼요. 두 개 이상 적으면 어떡하느냐? 한 개는 적용되고 나머지는 에러가 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ID는 성격이 여러분 회원 가입할 때 ID처럼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중복 확인하듯이 ID는 문서 내에서 딱 한 번 존재를 합니다. 딱 한 번만 존재하고 클래스는 이와 같이 여러 번 있어도 돼요. 클래스는 없거나 아니면은 여러 번 있어도 되고 ID는 딱 한 번만 있어야 돼요. 딱 한 번만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ID는 특수한 목적으로 많이 쓰게 돼요. 뭐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상자의 크기라든지 상자의 그 특별한 상자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 지정할 때 ID를 쓰게 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클래스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네 가지 중에서 전체 선택자랑 태그 선택자랑 클래스 선택자랑 ID 선택자 중에서 범위가 제일 큰 거는 뭘까요? 범위가 제일 큰 거? 전체 선택자죠. 맞아요. 전체 선택자가 적용 범위가 제일 커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범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그 다음으로 큰 거는
전체 선택자 다음으로 범위가, 적용 범위가 넓은 것은 태그 선택자죠. 그렇죠. 태그 선택자는 태그만 쓰면, 지금 H2번처럼 태그만 쓰면 다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 선택자 빼고는 태그 선택자가 범위가 제일 커요. 다음으로 범위 큰 것은 그 다음으로 범위 큰 것은 클래스 선택자예요. 클래스는 여러 번 적을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선택자고, 단 한 번 적는 ID 선택자가 범위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적용 범위로 따지면은 전체 선택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태그 선택자, 그 다음이 클래스, 그 다음이 ID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부분에 스타일을 내가 따로 주고 싶다 하실 때는 대부분 클래스 선택자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태그 선택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도 적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클래스 선택자를 써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클래스 선택자를 많이 써요. 그럼 클래스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죠? 네, 실질적으로 많아요. 네.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그 선택자의 종류와 적용하는 실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